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브런치를 마치고 길을 가다 보니 경찰들이 길을 막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 보인다. 궁금해 발길을 돌리니 어린이들을 위한 미니 서커스가 보이고 컬럼버스 에버뉴를 따라 계속 걷다 보니 아시시의 성프란시스라는 신전이 나오는데 신전 주위에는 마치 벼룩시장처럼 많은 노점들이 있었다. 가이코 보험사 직원이 마치 내가 인기 유튜버라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엄지척을 보여준다. 저 멀리 컬럼버스 에브뉴와 워싱턴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샌프란시스코의 상징 같은 트랜스 아메리카 빌딩이 보인다.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마침 올해로 시작한 지 65주년 되는 북쪽 해변 축제를 볼 수 있는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이 북쪽 해변 축제는 미국의 여러 외거리 축제 중에 하나인데 샌프란시스코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작은 이틀이라고 알려진 북쪽 해안구역 즉 노스비치 디스트릭트에서 열린다고 한다. 이 지역은 비트 제네레이션의 본거지라고도 알려져 있다. 비트 제네레이션은 1950년대에 미국의 문화와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준 실험적인 작가들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서 전통적인 사회가치와 물질 문명을 배척하고 불교와 신세대 재즈, 자유로운 성생활과 환각적인 양물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었다고 한다. 당시 이 젊은이들이 20살이었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85세가 되었을 노인들이 젊었을 때 그런 사상을 가졌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재미있었다. 축제구역은 이 지역의 여러 특징을 가진 거리들을 포함하는데 그랜트 스트리트를 포함하여 그린 스트리트, 발레호 스트리트 그리고 컬럼버스 스트리트 등 이 구역의 중심가를 아우르고 있다.
이 축제 행사로는 약 125개 이상의 예술과 공예, 음식 부스가 있고 공연 실황과 신앙도, 그림 그리기, 음료수 가판대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 좋게도 미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는 샌프란시스코의 전통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